니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오 니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종목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정 방향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 때로는 조정,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적절하게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가는 종목이 있고, 조정을 볼 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대선 관련한 종목인데, 내년 이제 3월 9일이 새로운 또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선주들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을 잘 이용을 하시면, 이 수급이라는 거는 세력과 관련된 수급이 있고 일반적인 수급이 있는데, 사실 보면 일반적인 수급이나 세력 수급도 뭐 똑같은 수급이라고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 세력 수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기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력 수급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딱 이 세력 수급과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그 종목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 호가창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대선주 중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대권주자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홍준표 대권주자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냐면은, 대선주들은 그의 지지율에 따라서 시장에서 잘 반영이 됩니다.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목소리도 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원동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는 로봇이 일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 행정 관련 부분에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연관성을 갖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국가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계획들을 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4대 관문 공항인데, 이 지금 이 산업 배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의 축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늘길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고속도로가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하늘길에 관련되어 있는 공항,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공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앞으로 우리는 10년 안에 날아다니는 차 있죠, 그죠? 플라잉 카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뭐 베스엔이나 기산텔레콤 있지만, 저는 오늘 공항 관련한 종목 두 종목, 보강산업과 원풍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강산업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홈센터 홀딩스 대주주죠, 그죠? 그와 관련 대주주고, 그것도 대구에 있고 뭐 지역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좀 연관성을 갖게 되고, 이 원풍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이 시트 지분이죠, 그죠? 이런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연관성이 있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차분히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